관리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관리? 어떤 관리? 여자 관리? What? 여자 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오권입니다. 하리타. 허잉. 오늘도 이 마카오 현지 친구들과 함께 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을 했죠. 리타는 남자 배우. 누구 뽑았죠? 밥보고. 그리고 혜영은? 닭갈비. What? 아니 좋아하는 배우가 닭갈비는 아니잖아. 마카오 현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라면서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마카오 사람들은 뭘 하고 놀고 있을까요? 하면 손님들이 그래요. 다 카지노 가서 놀고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근데 아니죠. 그쵸? 네. 그때 영상에서 말했지만 마카오 사람들은 카지노를 잘 안 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데이트도 거기서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디서 하나요? 영화 보는 거? 아니면 예쁜 카페 찾아가서 가는 거? 그리고 리타는 데이트할 때 주로 어디로 가요? 데이트 안 해봤어요. 데이트를 안 해봤다고요? 네. 아 모르겠어요. 아마 홍콩 가지 않을까요? 아 홍콩으로 간다고요? 맞아 맞아. 아 근데 그 전에 데이트를 왜 안 해봤어요? 저는 연애 안 해봤으니까. 연애를 안 해봤다고? 네. 한 번도? 네. 왜? 그냥요. 아 이렇게 눈물이 나네.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남친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썸 탄 상태 있어요? 썸 탄 적은 있고 썸만 타는 거야? 여러 명이랑? 뭐 아니요. 썸마다 50명이랑 하고. 아니요. 그런 썸 아니에요. 아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뭐 데이트할 때 어디 가는 게 있잖아요. 방금 전 홍콩 간다 그랬는데 네. 홍콩을 왜 가나요? 홍콩은 마카오보다 크니까 그래서 놀 때도 아 놀 것도 많고 먹을 네. 것도 많고 네 그리고 놀이공원도 있고 아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맞아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버스 셔틀버스 있잖아요 광주아우대교 타고 네네네 그거 있어서 예전에보다 티켓도 싸고 그래서 홍콩 잘 홍콩을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주에는요? 주에 더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마카오 사람들 주에나 홍콩을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중국 갈 때 신분증 같은 거 있어요. 약간 신분증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신청해야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신분증만 갖고 무작정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요. 취소 안 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있어요 그거. 아 하자마자? 네 맞아요. 근데 마카오 차들 홍콩이나 중국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차에서 그거 번호판 네. 두 개인 거? 네 그거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못 가죠? 네. 번호판이 요즘에는 홍콩 저게 생겨서 번호판이 3개인 것도 있더라고. 네. 중국 거, 홍콩 거. 엄청 부자들. 엄청 부자들? 비싸요. 부자 아니면 못 사요? 왜냐면 그거 줄 서야 돼. 1년 동안 3,000명 제한 있어요. 그리고 돈 내야 돼요. 세금 같은 거. 맞아, 3만 얼마였어요. 그럼 거의 한 450만 원? 1년 동안. 1년 동안 쓰는 게? 맞아. 빌리는 게? 맞아. 와, 비싸다. 이거로 사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셨나요? 오셨죠? 네 이런 게 있어요. 마카오 사람들이 홍콩과 중국을 오갈 때 번호판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특이하죠? 두 분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상하는 것 같아. 마카오 남자보다 더 섬세해. 스타일은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스타일 좋아. 옷을 잘 입고 약간 굳이 입은 남자 별로 없는 것 같아. 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 관리? 어떤 관리? 어장 관리? What? 어장 관리? 아 그 관리가 어장 관리야? 아 어장 관리를 잘한다. 아니 어장 관리 말고 아 어장 관리도 없죠. 한국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오. 어 옛날에. 언제? 2018년. 2018년? 작년인데? 어 맞아요. 이미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아유. 그 사람도 어장 관리를 잘했나요? 아 못하는 것 같아요. 착하긴 착한데. 아 너무 착해서 질려. 나쁜 남자 좋았구나. 나쁜 남자야. 리타는요? 저 한국 남자요? 만나본 적 있다고요? 있냐고? 없어요. 하긴 뭐 있다고니까요. 한 번도. 아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키가 네. 너무 커서 남자들이 옆에 쓰기가 힘든 아, 거야. 맞아.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키는 10cm 이상은 더 커야 돼. 185 이상. 가로등 만나야 돼? 가로등. 일반 마카오 사람들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 네 좋아해.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 구워는 거 재밌어? 아 고기 굽는 게 재밌어? 응. 사실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기 굽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되게 귀찮아. 고기 먹을 때 혜영이 불러야 되겠다. 아 나 고기 구우는 줄 몰라요. 뭐야 아무 때 구우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잘 구우기만 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마카오 현지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마카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 두 친구 혹은 뭐 다른 마카오 친구들과 함께 마카오 중국 문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권이었고요. 리타입니다. 혜영입니다. 안녕.